감 가격이 폭락하며 감 주산지인 영동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최근 내린 반가운 단비도 곶감 농사에는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마을 감나무 가지마다 주황빛으로 물든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보기엔 탐스럽지만 감값이 지난해보다 30% 정도 폭락하면서 인건비 부담에 수확을 못하는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이제 감값하고 이게 계산이 안 맞잖아요. 인건비는 비싸고 감값은 싸고. 예년 같으면 감 따는 작업이 벌써 끝났어야 할 시기지만 유례 없는 대풍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자 농민들이 아예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 곶감도 비상입니다. 늦가을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에 비까지 자주 내려 곰팡이가 생기고 걸어놓은 곶감이 짓물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선풍기를 틀고 연탄 화로까지 피워보지만 벌써 20% 이상은 못 쓰게 됐습니다. 피우고 이러면 안 좋지. 곶감한테는 아주 제일 안 좋은 거지. 곰팡이 쓸고 제대로 안 말라야지. 당분간 비는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돼 감 농사의 손해를 곶감으로 만회하기는 더욱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